헬로. 혹시 저 박지현 씨 아세요? Excuse me? 저 이쪽이 맞는 것 같은데. I don't understand you. Thank you. Thank you. 수연아. Who are you? 넌 네 삼촌도 못 알아보니? 삼촌? 너 보러 지구 반바퀴 난 나러 왔는데 커피 한 잔도 안 줄 거야? 자시던 거세요? 얼른요. 전화기도요. 네, 핸드폰도? 왜? 제가 전기 근처에 있으면 안 돼요. 뭐라고? 네 남편은 어디 있니? 남편 없어요. 왜 없어? 필요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. 야, 얘가 네 딸이니? 아까 오다가 봤는데. 말 걸었어요? 걸었지. 근데 한국말 전혀 모르더라. 왜 한국말 모르지? 미국 사람이니까요. 꼴값은 그렇다고 그 모습이 어디 가나?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되는데, 전기에? 얼마나 이렇게 살았어? 제 딸 태어나고부터요. 여기 왜 오시는지 말씀해 주세요. 네 엄마가 돌아가셨다. 몇 달 전에 바로 찾아올라 그랬는데 너 찾는 게 거의 불가능했지. 핸드폰 없지, 이메일도 없지, 카톡도 안 하지. 게다가 나 한국 이름도 버렸잖아.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잖아. 그 이름은 네 엄마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애틋하게 찾던 이름이야. 죽기 전까지 네 엄마는 너를 그렇게 만지고 싶어 했어.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. 수연아, 거기 너니? 그렇게 부르면서 말이야. 근데 너는 거기 없었잖아. 그치? 의사 말로는 심장마비였다 그러는데 너 때문에 죽은 거란 거 알아? Thank you.